N번방 사건 어디까지 알고 있니?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벌어진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일컫는 말이야. 먼저 N번방은 왜 N번방일까? N번방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려진 가까스는 SNS에서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경찰을 사칭하며 그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물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은 8개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공유됐는데 각각의 방에는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이 올라왔대. 그래서 N번방이라 불리게 된 것이지. 이 N번방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2018년 하반기로 추정돼. 이후 각각은 2019년 2월 킬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방을 넘겨준 뒤 자취를 감췄어. 가까스에 이어 N번방을 운영하던 켈리 또한 같은 해 9월 이후 보이지 않았다고 해. 하지만 이렇게 N번방이 사라진 뒤에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어. 이렇게 만들어진 유사 N번방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이른바 박사방이야.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조주빈은 SNS 등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여성들을 위임해 신상정보를 빼냈고 마찬가지로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찍게 했어.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고 신체에 낙인을 찍게 하는 등 가학적인 행각을 벌였지. 그런데 조주빈은 이 영상을 단순히 공유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등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3단계로 나눠진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해. 얼마 전 MBC 소속의 현직 기자가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는 뉴스 다들 봤지?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송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 경찰은 그가 성착취물 관전을 위해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을 시도했는지 조사 중이야. 박사방 외에도 지인 능욕방과 통로방 등의 대화방이 있었대. 지인 능욕방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공유하는 곳이고 통로방은 N번방과 박사방에 들어가기 전 거치게 되는 대화방이야. 혹시 피카츄방이라고 들어봤니? 피카츄방도 통로방의 한 종류였어. 이 통로방에는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범죄 모의가 이뤄지기도 했어. N번방 그리고 박사방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걸까? 2019년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했어. 그렇지만 이 엄청난 범죄를 세상에 제대로 알린 존재는 경찰도 언론도 아니었어. 바로 익명의 대학생 2인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었지.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 대화방에 잠입했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과 언론 등에 제보했어. 추적단 불꽃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한겨레의 기획보도와 SBS 궁금한 이야기 방송을 계기로 사람들이 N번방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지. 이 끔찍한 범죄에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공유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 시청한 가담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박사방의 유료 회원은 3만 명 정도, 관련 영상을 유포하고 소지한 사람은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대. 박사방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3월 참여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 일부 여성 단체는 각종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최대 26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어. N번방, 박사방의 주동자와 가담자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Do you know N번방 시리즈, 다음 편에서 함께 알아보자. 오늘의 Do you know N번방 사건의 경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